자, 이제 열 문제가 남았으니까, 열 문제 남았는데,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잠깐, 이거 좀한입 머금고. 잠깐 쉬면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한능검도 그렇고요. 수능에서의 역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 순서를 잘 보면요. 일단은 그 선사시대 문제가 1번으로 앞 문제로 나오고 이제 뒷시대로 갈수록 근현대사 한국 대한민국 역사가 제일 뒷문제로 나와요. 보통 이 역사 관련 시험 문제들은 그냥 좀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려시대의 현종이 있고 조선시대의 현종이 있잖아요. 앞에 그 예송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 왕들 중에서요. 한글로 표기했을 때 이름이 그 묘호가 같은 왕이 있어요. 묘호가 같은 왕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문제의 번호를 한 대충 봐요. 문제 번호를 대충 봐서 조금 약간 뒷번호로 왔어. 뒷번호 왔으면 조선시대인 거예요. 자, 41번. 역시 근현대사 문제죠? 카자흐스탄의 크질 오르다라는 곳에 가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카자흐스탄이래요. 옛 고려극장 건물, 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가 됐어요. 유해 봉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국내외 독립운동가의 예우와 선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갈 때마다요, 그 해외에서 돌아가신 그 독립운동가들, 그 유해 모셔오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요즘 조명되고 있는 게, 독립운동가들 유해 모실 때요, 요즘 그 비행기 화물칸에 안 넣는데요. 그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비행기 화물칸에 모시는 게 아니고, 비행기 좌석에다 모시고 오더라고. 그 비행기 좌석에다 모시고 올때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던 분은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아직 카자흐스탄에 있죠? 아직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41번 정답은 3번인데, 그래서 봉우동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죠. 카자흐스탄, 홍범도. 한번 그거, 언제 다루지? 한번 다뤄보고 싶은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김좌중과 김두한. 진짜로 아빠와 아들. 장군의 아들.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은 42번이에요. 여기, 요 사진이고요. 중앙고보, 고등보통학교. 이제 서울 도심에 중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서울 도심에 중앙고등학교 있잖아. 그래서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전개됐던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 중앙고보생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제 경찰의 사망 경비를 들고 시내 곳곳에서 대한독립만세! 외쳤다는 거예요.
60만세 운동이죠. 1926년. 그래서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건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이 있어요. 광주 학생 독립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컨텐츠를 했었어요. 그리고 42번. 그래서 정답은 4번. 민족 유일당 운동이 생기게 되죠. 근데 사실 신간회가 그다음에 해소가 됐죠. 좀 자연해체가 됐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할로도는 그 이웃이 됐죠. 아 맞다. 그 신대섭의 상록수. 그 상록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역사와 소설 해가지고. 43번. 김창숙. 음력 3월 중순 상하이에 도착하여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간부 김원봉, 유욱은, 한봉근 등을 만나 여러가지 의논했다. 단원 나석조를 조선에 잠입시켜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하여 인명을 살상케 했다는 것인데, 김창숙은 나석주가 조선에 건너가서 암살할 자로 영남의 부호, 장모, 하모, 권모 등을 지적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의열단이죠? 김원봉. 김원봉이요. 현상수 배금이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김원봉의 현상금 기록을 깬 사람이 오사마 빈라덴이에요. 2000년대까지 안 깨졌다는 거죠. 2001년이 되어서야 그 오사마 빈라덴이 그 김원봉의 현상금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런데 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에 사살을 했죠. 43번. 정답은 5번이에요. 일부 단원이 중국 국민당이 세웠던 황포공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 황포공관학교는요, 여러분들 그 상하이 가면 황포강 있잖아요. 제가 그 상하이 가서 찍었던 동영상들 그 보면 알겠지만요. 그 중국에 황포강이 있어요. 또 동방명주 있죠. 그 동방명주 건너편에 그 와이탄 있고, 그게 황포강이에요. 아, 또 가고 싶다, 우리. 아, 한번 갔다 오니까 또 나가고 싶어요. 돈도 없는데. 44번. 영화가 처음 개봉됐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나원규가 감독 주연을 맡아서 각본 감독 주연. 나중에 그 이경규 씨가 복수혈전이라는 영화에서 각본도 짜고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나운규가 감독 및 주연을 맡아서 제작했던 영화 아리랑이었죠. 식민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했죠. 그 남자 주인공이 3.1운동 때 뭔가 좀 충격을 받아서 미쳐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엔딩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끌려가요. 남자 주인공이.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그래서 이 나운규는 영화계에서 활동했고, 신경향파 작가로 카프가 있어요. 카프. K-A-P-F.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국어 과목, 그 문학 시간에 그 좀 흔히 들어보는 그런 얘기인데, 그 카프로 활동했던 작가들. 근데 이제 문학 시간 때 좀 이제 걸러진 작가들이 있어요. 나중에 월북해서 월북했던 작가들을 좀 거르기도 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45번. 밑줄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오른 것. 국민노무수첩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행한 거. 제가 아무래도 지난달에 상하이를 갔다 왔다 보니까 계속 그 중국, 일본 약간 관계 그것도 되게 좀 유심히 보게 돼요. 그래서 강제 동원됐던 국민 노무 수첩은 한국인들이 수많은 한국인들 광산으로 끌려가서 혹사를 당했고, 그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그 군함도는요, 그러니까 군함도라는 섬은 있었는데 좀 사실 장소만 군함도였지 거기서 픽션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건 일단 별개로. 참고로 그거에 대해서 디바제시카님은 아주 군함도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던데. 뭐 다른 플랫폼에 있는 사람 얘기해서 제가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다행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 중일전쟁 1937년부터 전쟁 시기였는데 이때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었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서 독립운동 탄압했고 그로 인해서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나죠. 조선학회 사건도 일어나요 이때. 그리고 46번 그 말모이의 G.O.D 윤계상 씨 나왔었죠.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무기 휴에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자, 미소 공동위원회죠. 그래서 북위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자, 나 목숨을 38도선이 내놓은 김구의 얼굴에 이제 아무런 의욕의 티가 없었다. 이윽고 김구를 태운 자동차는 38도선을 넘어 멀리 평양을 향하여 성원 속에 사라졌다. 김구하고 김규식이 그 북한에 가서 그 평양에서 회담을 했었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죠. 그래서 그 조선 그 뭐냐 정답은 1번.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리니까 좌우익이 좀 힘을 합했었어요. 근데 당시 좌익 쪽 주석이 몽양 여운형이었거든요. 몽양 여운형이요, 대학로에서 맞아 죽어요. 암살당해요. 그래서 좌우합작이 깨지게 돼요. 좌우합작 깨지고 그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국 깨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7번. 드디어 이제 1950년대 사건으로 가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제3대 대선에서 200만 표 이상으로도 자유당 정권의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이 민의원 총선 진출을 받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자유당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서 그 이승만 정부죠?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 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해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자 정치 탄압 사건. 그 조봉암은 지금 현재 그 복권됐어요. 무혐의, 그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죽은 다음에 복권됐어요. 그래서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 자유당 정권 때그 47번, 정답 5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을 일으켜버려요. 역시 이승만. 자,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이거는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삼청교육대 제5공화국이죠. 서독 광복파견 제3공화국이에요. 48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연간 조강 생산량 103만 톤 규모의 제철 일광 공정을 갖춘 포항 종합제철 공장 제1기 준공식. 포항 포스코죠. 포항의 포스코예요. 그래서 이 준공식이 건의됐다. 총 공사비 1200여억 원. 이 중에 외국 자본이 700억 원이에요. 이걸 들여 3년 3개월 만에 완공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은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분야의 원재료를 쓰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포항하고 그 광양이 있죠. 그 포항공과대학교, 그 포항공대, 그 포항공과대학교, 저기 포항포스코에 있죠. 근데 모르겠어. 내 주변에 포항공대 간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서 48번 정답은 2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시기에요. OECD 가입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거는 이제 21세기로 넘어와서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을 때고. 삼저호황으로 물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했다. 그거는 이제 1980년대 후반. 자, 그 다음에 4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그 공수부대가 학생들의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간의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계엄령 해제와 수감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행진하면서 돌을 던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25명의 미국인들, 대부분 선교사, 교사, 평화봉사단 단원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장 놀랐던 것은 군인들이 저지르는 무차별적 폭력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자,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났고, 관련 기록물 지금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정답 2번이에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그리고 자, 5번, 50번 경축사 3년 자, 제가 이 분에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지난 3년만 지난 3년만 기획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 인류 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채권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그 취임하는 그 직전부터 1998년부터 IMF로부터 그 지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차관을 3년 반 만에 갚아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IMF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 국가 부도의 날 그 영화 개봉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가 부도의 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얘기하고 그리스 경제 얘기를 제가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50번 정답은 그래서 3번.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어요. 7.4 남북공동선언은요, 그 제4공화국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7.4 남북공동선언 이거는 그 이제 유신체제에 굳히려고 그거였고, 유엔 동시가입은 김영삼 전 그 유엔 동시가입 시점은 노태우 씨 때예요. 노태우 씨 정부 때.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시련은 고향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종의 만남 장소에서 만났죠. 거기서 만났죠. 그 뭐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제 만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에 대해서는 근데 비핵화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북한이 실제로 그동안 그핵 연구를 하던 그 개발 연구하던 그곳을 이제 그 폐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보여줬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또 백두산 갔다 왔죠. 백두산도 갔다 왔고. 어떻게 오늘 2시간 컷에 끝냈다? 2시간 컷에 끝냈는데, 일단은 이번 하는 건 보니까 역시, 고급 문제는 제 실력으로는 저는 전공자니까, 당연히 저는 합격 커트라인인 1급 합격 라인인 70점을 그냥 넘길 수 있다는 거. 1급 합격 라인인 70점을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만점은 좀 힘들다. 대학 교양 수준 이상의 문제라서, 만점은 솔직히 좀 힘들었다. 만점밖에 좀 힘들겠구나.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오늘 이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아직도 2시간이 남았는데, 이따 4시에 중계 저작권이 없어서 입중계만 해야 되는 유로파리그 결승. 유로파리그 결승.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인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첼시와 아스날 경기인데,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요. 저기, 서아시아 쪽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이제 UEFA 그 연맹에 가입돼 있는 그 축구협회 쪽이라서,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